롤스로이스가 고성능 라인업 블랙 베지를 완성할 마지막 모델인 블랙 베지 컬리넌 RSQ5을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고객들은 6일부터 롤스로이스 모터카 서울과 롤스로이스 모터카 부산을 통해 블랙 베지 컬리넌 주문이 가능하다. 블랙 베지는 롤스로이스가 지난 2016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한 비스포크 라인업으로 슈퍼 럭셔리 고객의 취향을 재정의하며 새로운 세대의 고객들을 브랜드로 이끌어오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지난 2016년 공개한 레이스 레이스와 고스트 고스트 블랙 베지, 그리고 2017년 공개한 돈 돈 블랙 베지에 이어 2019년 어두운 도시의 감성을 담은 블랙 베지 컬리넌 RSQ5을 선보이며 마침내 블랙 베지 라인업을 완성했다. 블랙 베지 컬리넌 역시 환희의 여신상 RSQ5. 이고광택 블랙 크롬을 입고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전후면 및 측면에 자리 잡은 RSQ5 베지는 검정 바탕에 은색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프론트 그릴, 사이드 프레임 장식, 트렁크 핸들 및 트림, 하단부 공기 흡입구 장식 및 배기구도 모두 블랙 컬러를 입었다. 광택을 바라며 주변 물체를 반사하는 프론트 그릴은 컬리넌의 역동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오로지 블랙 베지 컬리넌만을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22인치 합금 RSQ5은 차량의 무한한 힘을 드러내는 동시에 무한정 반복되는 무한대 로고 RSQ5를 연상시킨다. 블랙 베지 컬리넌의 고광택 블랙 컬러와 매끈한 디자인은 브랜드 사상 최초로 도입된 컬러 브레이크 캘리퍼 RSQ5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고광택 레드 페인트는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혹독한 고열을 견뎌내기 위해 특수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완벽한 마감을 입었다. 롤스로이스의 장인들은 블랙 베지의 뛰어난 기술을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최상의 안락함과 대담한 미학, 첨단 소재를 우아하게 결합시켰다. 특히 롤스로이스 창립자 헨리 로이스 경이 철학, 존재하지 않는 것은 창조해내라를 모토로 브랜드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장인들이 함께 새로운 럭셔리 소재 노출 방직 탄소 섬유 마감 RSQ5 기법을 탄생시켰다. 도시의 건축 예술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기하학적 무늬는 3차원 효과를 불러온다. 이 마감 방식은 테크니컬 카본 비니어에 완벽하게 적용됐다. 블랙 베지 컬리넌에 들어간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는 고품질의 블랙 가죽 위에서 은은한 빛을 내며 내부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이와 더불어 흰색을 띤 8개의 유성 조명이 블랙 베지의 천장을 가로지르면서 몽환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블랙 베지 컬리넌 역시 인테리어 컬러를 취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롤스로이스 디자이너들은 컬리넌을 위해 포지 옐로우 컬러의 가죽을 새롭게 개발해 고객의 선택지를 넓혔다.
블랙 베지 컬리넌의 시계바늘과 계기판 바늘 끝부분에는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쳐 블랙 베지 컬리넌의 다이나믹한 성능을 강조함은 물론 외관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붉은색의 브레이크 캘리퍼를 떠오르게 한다. 블랙 베지 컬리넌의 기술적 핵심은 지난 2017년 뉴 팬텀을 통해 처음으로 선보인 럭셔리 아키텍처다. 견고함 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확장성까지 갖춤으로써 기존 컬리넌의 사륜 구동 및 사륜 조향 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현해냈다. 럭셔리 아키텍처를 역동적인 구조로 재조정하는 한편, 롤스로이스 특유의 편안하고 매끄러운 주행감은 온전히 유지해냈다. 신형 6.75의 트윈 터보 V12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592마력 5000rpm 기준의 8kgm 1700rpm의 토크를 발휘한다. 롤스로이스는 변속기 민연료 조절판 성능도 맞춤 조정했다. 이에 따라 드라이브 트레인, ZF8단 기어박스, 전면부 및 후면 스티어, X3 가속 및 조향에 맞춰 작동 수준을 조절한다. 이상적인 균형을 위해 서스펜션 부품 및 세팅 역시 변경되었으며 브레이크 성능 또한 강화됐다. 가격은 5억 3,900만 원, VAT 포함부터다.